10년 전 당뇨 위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았던 장길석 씨.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당뇨 관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길석 씨. 과연 그는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서울에 있는 한 외과 전문 병원. 최근 한 달 사이에 살이 10kg 가까이 빠진 장길석 씨.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갈증도 심해 최근 찾아간 내과에서 혈당 수치 400이 넘는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 정상 수치는 100 미만. 길석 씨의 수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는 당뇨 대사 수술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당뇨는 몇 년 되셨어요? 근래 알았고요. 최근에? 최근에 알았고 이제 한 40살 때 처음에 건강 검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혈당이 높고. 혈당이 높고. 예. 벌써 한 10년 됐네요. 예, 그러니까 혈당이 높고 두 달 후에 다시 와서 검사 받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렀죠. 그 개념이 없었으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데서 드시는 약을 보니까 두 가지 제제가 복합되어 있는 약을 쓰세요. 근데 약이 그냥 아주 기본 제제, 아주 네. 기본 용량 두 가지가 합산된 건데 당화혈색소를 보니까 11.4예요. 당화혈색소란 말은 아시죠? 아니 그것도 처음 들어봤어. 그게 이제 혈당 숫자만 그냥 이제 뭐 당화혈색소고. 네. 혈당은 여기 손에서 네. 톡 찔러 갖고 나오는 거고 당화혈색소는 피를 빼서 네. 적혈구에 그동안 얼마나 혈당이 조절이 잘 됐는지 2~3개월치가 코팅이 돼요. 그거를 당화혈색소라고 그러는데 저게 좀 객관적인 혈당 조절의 지표거든요. 또 당뇨 환자면 6.5 이하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합병증 안 생기려면 적어도 7 이하로 조절이 돼야 되고 그 11이면 엄청 높아요. 그렇죠. 비만이 있으면서 당뇨가 있는 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요즘 수술적 치료가 국민보험도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생활 조절을 해서 약물 치료로 계속 가도 되지만 약물 치료는 사실 완치율이 7%밖에 안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빨리 먹는 게 몸에 밴 분들이 숟가락을 크게 해서 그냥 빨리 삼키는 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일단 오실 때 아주 아주 심한 고혈당 독성 상태로 좀 그 공복 시에 측정한 혈당도 300이 넘었고요. 당화혈색소가 11.4였는데 치료받은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고 일단 약제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슐린 치료를 하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콩팥 기능이나 단백뇨는 없는 아직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췌장 기능 수치하고 그다음에 췌장을 이제 고장낼 수 있는 자강체 수준을 봐서 수술 대상이 되는지 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2형 당뇨가 저희가 지금 하는 수술의 치료가 되지 1형이나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1.5형이라는 성인형 1형 당뇨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췌장 기능이 정상이어야지만 이 수술이 적용이 되는데 이분은 그래도 췌장 기능이 아주 훌륭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여서 수술 대상이 되셨고 또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수술 대상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비만형 당뇨, 비만에 의한 당뇨 합병증으로 판단이 돼서 수술 대상이 되셔서 지금 수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칠 뒤. 오늘 수술은 네. 어제 설명드린 대로 네. 위 소매주체술로 할 거고요. 혈당은 많이 잡혔는데 오늘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혈당 관리를 받은 길석 씨. 막상 수술을 결정하고 나니 긴장이 되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수술만 한 시간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떨려요. 같은 수술은 다 떨립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미국에서는 맥량 수술만큼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우리나라는 인제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뭐 수술 끝나고 복강용으로 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많이 저기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겁니다. 내일 되면 그냥 일상 걷듯이 걸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잘 해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키가 175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갈 때는 한 96, 97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고도 비만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비만인 거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40대 때 그 건강검진 받던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도 혈당이 높은데 5kg를 빼서 저보고 다시 두 달 후에 다시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검사하자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 키로 듣고 흘러버렸죠. 그러다 이제 관리 안 하고 생활이 불규칙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때마침 또 연말에 또 이렇게 뭐 술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성 당뇨식으로 이제 확 왔나 봐요. 아유 안타깝네요. 개인 사업을 하며 평소 불규칙한 생활을 많이 했던 길석 씨.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끼니를 거르거나 한꺼번에 폭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한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등 식습관도 좋지 않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수술을 인정한 길석 씨는 먹는 양을 줄여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당뇨 대사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식단 같은 거 어떻게 그것도 그렇고 또 아니 운동하고 이런 걸 건데. 선생님도 보니까는 어머님은 또 저런 생각이죠. 그렇죠. 길석 씨 어머니는 아들의 수술이 내심 걱정입니다. 아 왜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되니까. 근데 뭐 선생님 말이 뭐 수술하면 막 괜찮다고 3개월 동안만 조금 고생하면은 뭐 죽 먹고 고생하면 이제 뭐 정상 생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좀 식습관도 좀 문제가 있었나? 네. 식습관이 좀 안 좋았지요. 지금 뭐 먹는 게 뭐 아침은 아예 거의 안 먹고 이 직장이 무슨 뭐 이래 일단 출퇴근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아니고 취업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점심도 바쁠 때는 뭐 안 먹고 막 저녁 막 많이 먹고 하루 한 끼 먹을 때가 많았대요. 하루 한 끼 먹을 때. 일반적으로 당뇨 치료법에는 약물을 통한 혈당 관리가 치료의 최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당뇨 판정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전전긍긍해야 하는데요. 당뇨 대사 수술은 당뇨 치료의 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은 저희가 이제 위 소매 절제술이라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소매 절제술이라는 거는 이제 소매 모양으로 재단하듯이 위에 식도하고 연결된 부분의 내측을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0% 용적만 남겨놔서 100에서 120cc 정도의 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숟갈, 두 숟갈 정도의 식사를 하면은 바로 배가 부를 정도만 남겨놓는데 이게 단지 이제 비만만 따지면은 위 크기를 줄여서 먹는 양을 줄이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흡수 제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결국 이제 흡수의 문제거든요. 십이지장에서 너무 많은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또 아래쪽으로 그 아래쪽 공장에서 흡수될 영양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당뇨가 오는 그런 불균형 상태가 오는 기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도 되기 때문에 이분은 체중 감량 목표보다는 사실 당 조절 목표로 위 소매 절제술을 선택했습니다. 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어떻게 당뇨병을 고치는 걸까? 위 크기를 줄여 음식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대사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인데요.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강력한 호르몬인 인크레틴의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 때문에 위소매 절제술은 인크레틴의 분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상태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결국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비만이나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는데요. 특히 길석 씨처럼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의 경우 체질량 지수, 즉 BMI 30 이상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길석 씨도 대상자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1,000만 원 내외의 병원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20% 수준인 200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유지연 약이 예전에 뭐 환자분 같은 경우에 많이 드셨을 텐데 일반인들의 식사량으로는 못 드시고요. 종이컵 3분의 2 정도 드실 수 있어요. 한 끼당.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간식 같은 거 드실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반강제적으로 이제 식사량을 줄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드실 수도 없고요. 그 식사량 정도 드시면 배불러 하세요. 그리고 그 저희가 허기를 느끼는 호르몬이 위에서 분비되는데 그 그렐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분비되는 부분이 절단되기 때문에 허기를 거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뭐 힘들었다 이러면 좀 절제가 덜 된 경우가 있고요. 절제가 제대로 되면은 허기 자체를 잘 못 느끼세요. 수술한 후 며칠 뒤 표정이 한결 밝아진 길석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수술하기 전 가득했던 긴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일단 심리적인 안정, 마음이요. 살 빠지는 거에 의미를 많이 두죠. 아, 이전에 좀 비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냥 1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낫지. 평생 약 먹으면서 인슐린 주사 맞으면서 그 저기요 관리하면서 사는 거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좀 편해요. 수술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막 잘 인식도 안 됐고 이거 뭐 할까 말까 좀 결정하기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딱 어차피 뭐 일은 이제 상황은 지나간 거고 하고 나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좀 들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그 수술하고 나서 약을 안 먹어요. 인슐린 주사도 안 맞고 그래도 하루에 이렇게 막 공복이고 식후 2시간으로 혈당을 재도 90에서 100 사이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뭐 퇴원해도 약은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당뇨 대사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 관리. 환자분마다 그 처방 그 기간 다 다르세요.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환자분께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달간은 죽, 세 달간은 밥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딱딱한 건 드시지 말고 충분히 익힌 걸로 드셔야 되세요. 부들부들한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세요. 식사는 시간 천천히 드셔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밥은 이렇게 쌀알 씹는 거락도 있으니까 꼭꼭 씹어서 30분 채우면 되는데 죽이나 미음은 씹을 것도 없는데 맞아요. 그거를 그냥 입속에 그냥 계속 안 넘기고 맞아요.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도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작은 스푼 우리가 제자리를 찾기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천천히 먹는다는 게 참 어렵죠. 3개월 동안은 작아진 위에 적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먹는 양뿐 아니라 속도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100cc의 미음을 3, 40분 동안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 대사 수술 후 효과는 당뇨병을 앓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앓은 지 10년이 넘으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1년 정도. 길석 씨는 1년 정도 식단과 운동에 신경 써야 합니다.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제가 기존에 먹어왔던 거의 7, 80%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야죠. 관리하고 이제 또 수시로 운동. 그러니까 수시로가 아니라 이제 보통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을 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근력 운동하지 말고 선생님 그런데 3개월 동안은 걷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이제 근력 운동 좀 해주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동네 헬스를 다니든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식단 관리하면서 관리를 해야죠. 수술한 지 2주일 후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장길석 씨를 만났는데요. 당뇨 대사 수술은 그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운동이 그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봉화산도 쉽게 오를 수 있는데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동안 힘든 기색 한번 없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수술하고 난 후에는 몸과 마음이 많이 편해진 길석 씨. 수술 후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수술하기 전에는 운동 하셨어요? 안 했죠.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 오히려 이게 지금 저기 그 수락이 전부 다 올라가는데 숨이 들차요. 몸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요? 몸이 좀 가벼워서 그런지. 봉화산 정상에 올라 숨 고르기를 하는 길석 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그동안 불규칙적인 생활로 해이해졌던 건강관리. 건강에 대해 자만한 사이 무서운 당뇨합병증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식단관리와 운동 등 자기관리를 하며 다시 찾은 건강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맞춰서 세 끼 먹고 그다음에 시간 맞춰서 자고 그다음에 일어나고 과식 안 하고 그리고 꾸준한 이제 운동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뭐 100세 세대라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살아올 날보다 또 살 날이 이만큼 이제 남아 있으니까 뭐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제 그 이런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조금 이제 다시 태어났다 그럴까요? 이제 건강을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는 그 건강 잃지 않도록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자기 관리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당뇨 위험군 판정을 받고도 10여 년간 방치한 장길석 씨. 당뇨합병증의 위험이 도래한 후에야 심각성을 깨닫게 됐는데요. 하지만 당뇨치료법의 새로운 방법인 당뇨대사 수술을 통해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식단관리와 운동으로 길석 씨가 당뇨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